혜원이 CA20입니다. CA20에서는 어떤 거 배웠나요? 멀리 있는 동물로. 그렇죠. 멀리 있는 동물이 뭔지, 저거 뭐야? 이렇게 묻고 답하는 거죠. 그렇죠? 네, 왜 멀리 있을까요? 여기 있는 동물. 전번에 가까이 있는 동물이 뭔지 묻고 답하는 거에 나왔던 동물들은 어떤 동물들이 있었어요? Cow. 있었죠? 또. 암탉도 있지 않았나요? 햄. 수탉도 있었고요. 수탉이 뭐였더라? 루스터. 왜? 그렇지. 루스터. 얘들은 전부 가축이죠. 가축. 위험, 덜 위험하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 나온 동물들은 어디에 있을 만한 동물들이에요? 멀리.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 있을 만한 동물들이야, 여기 나온 동물들은. 얘들 보려고 그러면 어디 가야 돼? 동물원? 뭐라고? 동물원? 그래, 동물원에 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동물원에 가면 물론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도 있지만 보통 멀리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멀리 있는 걸 뭔지 묻고 답하는 거 하고 있네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Is that a monkey? Is that a monkey? 라고 물으면 되겠죠? Is that a monkey? 자, 그래서 전에는 이것은 암탉인가요? 아, 뭐였더라? 이것은 암탉인가요? Is this a hen? 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디스에 대해서, 디스의 뜻은 이건. 이것이라 뜻이고, 어디 있는 몇 개? 가까이 있는 거 한 개. 그렇죠. 근데 이제 디스하고 데트하고 비교하면 돼요. 데트는 뜻이 뭐고? 저것. 이란 뜻이고, 어디 있는 몇 개 느낌이다? 멀리 있는 거 한 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원숭이 몇 마리예요, 원숭이? 한 마리. 그래서 여기 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원숭이 들이었으면? 이랬겠네요. 이렇게 하면 원숭이 둘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어쨌든 뭐 저것은 하나야, 여러 개야? 하나고요. 이거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안만 길어봤다 대답할 때 예, 뭐로 바뀐다? It. 그래서 다음 대답에 it이 나옵니다. that 대신에 that도 쓰기 싫은 that도 긴가 봐. 그 that보다 더 짧은 that 대신 쓸 수 있는 그 녀석이 등장합니다. 오케이. Yes, it is. Yes, it is. 이렇게 얘기하죠. 됐습니까? 네. 자, yes, it is a monkey. 그렇지. Yes, it is a monkey. 됐습니까? 그러면 it is은 그것이란 뜻이고 a monkey는 한 마리의 원숭이고 얘는 비동사 있다 있다 중에서 원숭이 있다야 원숭이 it, 원숭이 있다야 원숭이 이다야 원숭이 이다 그것은 원숭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원숭이 맞네. 오케이, 계속해서 Is that a lion? Is that a lion? Is that a lion? 이라고 물어봤더니 맞은 아 아니네요. No, it isn't. It's a tiger. It's a tiger. No, it isn't. It's a tiger. No, it isn't. Lion. 한 마리인데 그렇지. No, it isn't a lion. It's a tig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s that a giraffe? Is that a giraffe? 됐습니까? Is that a giraffe? 네,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이 No, it isn't. It's a zebra. It's a zebra. No, it isn't. It's a zebra. No, it isn't a giraffe. 그렇지. It isn't a giraffe. It's a zebra. Okay.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호랑이가 뭐였더라? 타이거. 코끼리는? 엘리펀트. 엘리펀트. 그러면 저거 코끼리예요? 하고 싶으면. Is that an elephant? Is that an elephant? Okay. 저것은 하마입니까? 하고 싶으면. Is that a hippo? 그렇지. 퍼펙트. 잘했습니다. 쓰기도 다 맞았네요. 수고했어요.